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 7.5% 증가한 587.7억 불로서 이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2년 572억 불보다 약 15억 불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부음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출은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월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 7.5% 증가한 587.7억 불로서 이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2년 572억 불보다 약 15억 불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9월에는 그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그 기록하면서 분기 기전 수출 실적도 올해 들어서 매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올해 수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수출 상황은 상반기에도 좋고 하반기에도 좋은 상고 하고의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 관점에서는 수출 실적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흑자, 적자, 그리고 흑자가 났다 그러면 흑자의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즉 흑자가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그 9월까지 누적 무역 수지는 369억 불 흑자로서 전년 대비 568억 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순수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올해 1분기 4.3%, 2분기 2.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K수출의 역대 최대 성과를 낸 요인은 일단 그 업종과 지역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 바이오 등 우리 그 주요 산업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한 136억 불로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고요.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주요 호조 이유를 살펴보면 신규 스마트폰 출시, AI 서버 신규 투자, 그리고 기존 서버의 대체 수요, 또한 HBM, 그리고 DDR5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출 호조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추석이 중간에 낀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이제 조업일수가 하루 정도 줄었습니다만 전년보다 약 4.9% 증가한 55억 불을 기록하면서 9월 기준으로 역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전기차 캐짐으로 불리우는 좀 글로벌 전기차 좀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우리 주요 어떤 그런 자동차 내에서 수출 품목인 하이브리드 카 수출이 약 50% 이상 증가하면서 9월 수출의 어떤 플러스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선박 수출이 9월에 약 76% 정도 증가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높은 경쟁력에 의해서 향후 3에서 한 3.5년 정도의 수출 일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수출이 나가는 물량은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그 상반기에 수주한 시적 물량인데요. 이때 수주했던 고부가 같이 LNG 수송선이랄지
아니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이번 달 수출 약 70% 이상의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약품 쪽의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바이오 의약품 이삭생산 CMO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러한 수주가 증가세가 이어오고 있고 아울러 국내에 주요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오 시뮬러 분야의 어떤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바이오 헬스 수출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우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자재의 어떤 수급이랄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도 지속되고 있는 등 우리 무역을 둘러싼 그 교역 여건이 그리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 플러스 9.1%를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 플러스름으로써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자동차, 기계와 같은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약 두 자릿수 이상 수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애단하기 어려운 좀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올해 9월까지의 수출 흐름을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1월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5,088억 불로 전년 대비 이제 9.6% 증가했습니다. 4분기 수출에 있어서 좀 여건을 좀 예측을 해보면 산업부가 볼 때는 반도체랄지 SSD라고 불리는 이제 컴퓨터랄지 이런 IT 품목 호황 호조세가 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주력 산업의 어떤 수출 여건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수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무역, 금융, 해상, 물류, 해외시장, 마케팅, 해외인증과 같이 수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우리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 2차전지, OLED 이러한 첨단 산업의 어떤 그런 초격차와 자동차, 기계와 같은 선박과 같은 주력 산업의 어떤 그 대전환을 통해서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어떤 기존 투자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은 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요. 아울러는 산업 전반의 어떤 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AI, 자율 제조, 공정 도입 등과 같은 이러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오겠습니다. 아울러 그 원전, 방산, 어떤 플랜트와 같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 한편 한류로 대변되는 어떤 K-푸드, K-뷰티, K-콘텐츠와 같은 소비재 수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양대 시장이 미국과 중국 시장인데요. 여기에서 아세안, 중남미, 그 중동과 같은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 부르는 이러한 새로운 그 신흥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출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FTA랄지 TIPF라고 불리는 협력 MOU와 같은 이러한 신통상 협력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